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이야, 비가 오는데 움직이지도 않네. 대전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이런 애국집회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역 올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애국집회를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꼭 올라오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일 하신 겁니다. 아까 지나가다가 13번 버스 보셨어요? 조 대표하고 저는 봤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 여기 이렇게 벽에 쫙 붙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환호하고 그랬어요. 보셨어요? 예. 네, 딱 한 분만 안 하시더라고. 저분 왜 안 하시는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졸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시. 그분도 아마 어저께 밤에 일을 많이 하셨는 모양이야. 여러분 중앙시장 보셨어요? 예. 야, 이거 부산 만만치 않네요. 이 부산에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대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대전이 인구가 150만인가요? 예. 대전이 옛날보다 활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역정몽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대전이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대전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보수 우파의 성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대통령 하시다가 탄핵당하신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거는 공산당 놈들이 192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몰아냈어요. 그런데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낸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다시 재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에 6.25 사변이 없었으면 아마 감옥에서 어떻게 되셨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 계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6.25 사변이 터져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걸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거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아버지로, 5000년 대한민국의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시고 존경하고 그리고 박수발차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억울하신 거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제 8월 15일 날 45주년 유경수 여사, 충청도가 나온 우리 국모 유경수 여사 추도식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 가서 다들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고 했습니다만, 우리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당시 수간호사가 이해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 수기에 적었어요. 대통령 속옷이, 유경수 우리 국모님의 속옷이 다 낡아서, 이어서 다 낡은 옷을, 그 뭐라고 합니까? 꿰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당신이 느꼈던 충격은 대통령 부인께서 꿰맨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의 따님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에 물러갈 때 트렁크 3개, 4개, 신발 3개, 그리고 항상 청와대 식구들에게 정기 아껴라, 물건을 아껴라 말씀하셨던 아무 뇌물죄가 없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옛날 신라시대 때 무슨 여왕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비록 탄핵에 계시지만 옥중투쟁을 900여일째 하고 계시지만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잘못 생각한 거예요. 탄핵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자기가 모든 것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70여 년 동안 암약하던 악발들이 민노총과 함께 전교조와 함께 대한민국 종부 주사파 세력과 함께 김정은이와 함께 대한민국 말아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직도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하늘이 계시고 땅이 계시고 대한민국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광화문 광장을 넘어서 청와대로 진격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해진 역사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코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 지도상에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좌빨들이 만든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없고 이승만 독북부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 짓벌거 죽죽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지구상에 또 없이 한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 역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이 바로잡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로 와서 그 다음에 대전을 건너뛰고 서울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어르신들은 반응이 좀 느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 갈 길이 바쁜데 우리 대전에 들리면 대전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반응을 그렇게 빨리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갈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 박수,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고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는 일이며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잡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보수 우파의 새로운 대한민국, 세계사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전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이 약합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합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겨야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길이기에 간절히 대전시민 여러분들에게 충청도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합쳐주십시오. 이 전쟁이 우리의 혁명군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문재인을 확실히 쫓아내고 대한민국에서 좌익의 뿌리 공산주의의 뿌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걷어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계사에 새롭게 진입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확인하셨죠? 이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확인하셨죠? 이제 더 기운을 내시자고요. 힘을 내시자고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말하지 않는 얌전한,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하지 않는 우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꾸짖어야 합니다. 잘못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후대가 나를 야단칠 것이라고, 역사가 나를 야단칠 것이라고 그들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과업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태극기를 들고 전진하도록 여러분들이 권유하셔야 되고, 야단치셔야 되고, 끌어내셔야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일이 많지만 기운 빠지는 일이 있어요. 기운 빠지는 일이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8월 15일 광복절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날은 뭐한 날이죠? 대한민국이 건국절이에요. 그날 우리가, 아까 제가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통계가 잘못돼서 99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건국절, 그리고 엄청난 광복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놈들이 뭘 잡히셨는지 입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날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줄 알 거예요. 언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검찰도 거짓말했고요, 정의를 외면했고요, 폭력을 행사했고요, 법원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재는 촛불에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문재인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여러분 나라를 종들이 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 아니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가를 부르되,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싸우겠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리고 뿌리 뽑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화당에는 또